넓고 얕게 듣는 음악, 오늘의 음악여행 안내자 정답자였죠. 트로트 가수 영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또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가수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지금 정말 많은 제작진 분들이 한 10분 계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항상 일당백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네, 아 네. 오늘 영탁 씨가 네네. 오기 전에 저희가 네. 깜짝 퀴즈가 나갔었어요. 네, 뭐였어요? 음악 여행 안내자는 과연 누구인가? 아, 그래서 저희가 네. 보기에 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그냥 아니고요. 네. 그냥 영탁 씨가 아니고 다재다능 센스가 영탁 씨라고 했는데 이거 많이 봤던 멘트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아 좋은 소식이 또 있었잖아요. 아~ 영탁 씨 요즘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구나. 거기 갔다 왔죠 제가. 거기 어디였죠? 예, 타방송사인데 말하셔도 됩니다. 예, 장윤정 선배님과 함께 그 집사부일체 예, 다녀왔어요. 축하드려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날 솔직히 그냥 놀러 갔는데 네. 분량을 잘 뽑아 주셔가지고 아. 에이 놀이셨으면서 아니. 거기서 이제 다재다능 센스가 준비된 예능인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되게 잘 뽑아 주셔가지고 네. 여러 번 돌려봐가지고 제가 이 다재다능 센스값이라는 문구가 익숙하네요. 여러 번 돌려봤거든. 아 그래요. 방송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연락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네. 아무래도 시청률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돈 빌려달라는 연락도 아 정말 그 이후에 정혜 가족분들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아 진짜로요? 영탁 씨 언제 나오는 거냐면서 아, 요즘에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면서 정희가 만들어준 영탁입니다. 아 네. 정희의 아이돌 감사합니다. 정희가 만들어준 영탁이 아 뿌듯합니다. 네. 아니 영탁 씨로 이행시를 해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간다님이 영탁 씨 네.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탁 탁한 기운을 신명나게 바꿀 시간이군요. 빨리 파리 피플. 파리 피플. 야, 파리 피플. 좋아요, 파리 피플. 아, 정말. 이 영탁이 이행시 하기가 좀 힘든 이름이에요. 이게 탁이 걸려 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예. 영탁 씨. 네. 탁 해 주시죠. 탁. 탁구공보다 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이 뻔하거든요. 이게 탁구공하고 탁주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네. 영탁 씨를 기다리는 정희 가족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 정희 네. 아들 네. 여기서 네. 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정희에서 처음 보이는 라디오인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설치하느라 또 고생하셨겠네. 아, 좀 흡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달라졌죠. 네. 아니 원곡자시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그렇죠.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 그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목소리 좀 픽살이 나네. 좀 멀리 달려오니라고요. 멀리서. 네 여러분 선물 소개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그렇죠. 주인공 원곡자이십니다. 선물 소개 그 좀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네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예, 좋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일 나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니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코너 소개를 해야겠죠. 그죠 해야죠. 네. 아 이 코너는 어떻게 보면 네. 영탁 씨 지인분들이 소개하는 코너가 아닌가. 와, 진짜 이거 사심 100% 완전히 제가 아는 사람들 사심 가득한 이제 가수 소개인데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면 되나요? 네네 소개해 주시죠. 자, 양양이라는 가수입니다. 양양 씨. 양양. 네. 굉장히 친숙한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지역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저도 처음에 뵌지는 좀 오래됐어요. 한 네.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트로트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따뜻하게 길잡이 역할을 잘해주신 그런 분이기도 하고 네네.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이 누나가.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처음에 이제 통기타로 이제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노래를 하셨었어요. 그 언더라고 하죠. 본인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네. 또 국악도 배우시고 또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2009년에는 자수민이라는 이름으로 땡겨로 데뷔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인가요 이제 대표 가수시죠. 박상철 선배님. 네. 예, 무조건 박상철 선배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바꿔주신 이름이 양양이에요. 양양. 예, 그래서 양양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가수십니다. 와, 네. 뭐 국악도 하셨고 네네. 다양한 분야를 했으니까 그만큼도 기본기가 탄탄하겠네요. 네네네네. 그 누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어플 있잖아요. 그
그 30년 뒤에 나의 얼굴 이렇게 아, 얼굴이 노인으로 네네. 변하는 어플. 얼마 전에 만났는데 누나가 그 어플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프랑스 할머니가 집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야. 야, 나 되게 프랑스 사람 같지 않냐고. 그래서 와, 예, 좀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셨는데 목소리나 그다음에 그 감성은 정말 그 한국 정서에 잘 맞는 목소리 들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래요. 노래 진짜 잘하시거든요. 뭐 트로트 가수 사실 네. 두 글자로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이름이. 네네네. 근데 두 글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네, 저도 두 글자고. 영탁도 네, 그렇죠. 두 글자잖아요. 네. 영탁... 본명인데 저도. 아, 그러니까요. 본명인데. 네, 그러니까. 아, 그런데 이 양양 씨가 그동안 뭐 발표한 노래들이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 그 2011년에는 못난이라는 노래, 그 머리를 파마를 아주 아주 요란스럽게 뽀글뽀글하게 하셔가지고 못난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그리고 그 못난 인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누나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고. 그럼 와. 그때 진짜 자기 못났었다고. 나 2014년에 요 노래 좋습니다.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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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요 노래 너무 좋고요. 방송하고 이런 데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엔 또 신곡이 나와서 제가 아주 사심 가득하게 신곡을 소개해드리려고 오, 오늘 왔죠. 신곡 예, 홍보 예. 양양씨의 신곡 어떤 곡이죠? 양양씨 달콤한 입술이란 노래고요. 어, 요 노래는 진짜 들어보시면 그냥 바로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양양이의 달콤한 입술 듣고 올게요. 네. 그대의 달콤한 입술이었나 그대의 야릇한 눈빛 때문에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온통 그대 생각에 내 가슴이 울렁울렁울렁이며 이 마음을 어쩔 줄 몰라 그대의 달콤한 입술이었나 그대의 야릇한 눈빛 때문에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그대의 달콤한 입술이었나 그대의 야릇한 눈빛 때문에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온통 그대 생각에 내 가슴이 울렁울렁울렁이며 이 마음을 어쩔 줄 몰라 그대의 달콤한 입술이었나 그대의 야릇한 눈빛 때문에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온통 오빠 생각에 내 가슴이 울렁울렁울렁이며 이 마음을 어쩔 줄 몰라 그대의 달콤한 입술이었나 그대의 야릇한 눈빛 때문에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양양 씨의 달콤한 입술. 아, 정말. 네. 노래 좋죠? 네. 아니,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다. 네. 나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이 노래 좋아요. 영탁 씨도 좋다. 네. 아, 지금 네. 양양 씨의 신곡인 거죠? 그렇죠. 이게? 달콤한 입술. 달콤한 입술. 네. 와, 달콤한 입술. 네. 제목 좋네요. 네. 영탁 씨의 친분이 있는 네, 사진 네네. 선곡이었습니다. 아, 사진 선곡 좋아요. 너무 그럼 좀 더 홍보를 해주세요. 요즘에 또 보면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또 미스트롯. 아~ 미스트롯 덕분에 또 트로트가 이제 한참 붐인데. 네. 이게 장르가 또 세미 트로트란 장르 들어보셨죠? 세미 트로트. 그 또 이제 정통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전통 트로트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전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댄스 기반보다는 좀 국악기를 더 많이 활용한 완전 전통의 한의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장르인 것 같고요. 저거 제가 봤을 때도. 그다음 또 세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행사장에서 많이 나온 노래들은 거의 세미트롯이라 보면 돼요. 아~ 조금 더 이렇게 우리한테 더 익숙하겠구나. 예, 신나고 리듬을 또 중점적으로 네. 막 이렇게 놀 수 있는 리듬을 활용했던. 그래갖고 세미트롯 전통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으세요. 또 막 송가인 씨는 요즘 12월 달까지 행사가 또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벌써. 아, 좀 뜨기 전에 좀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저도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아니 이게, 근데 예. 공부를 한 이유가 뭐 미스트롯이 있으면 미스터 트로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나가려고요. 미스터 트롯에. 예, 미스터 트롯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기대돼요. 예,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왔네. 저는 어디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미스터 트롯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저는 경찰서에서만 안 나오면 돼요. 아, 너무 웃긴다. 아, 네. 센스 있는. 열심히 네. 저도 준비를 해서 미스터 트롯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해 볼게요. 네네.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영탁 씨 나오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후유님이요. 머리 자르시니까 배우님 같아요. 배우요, 배우요. 아, 저 오늘 좀 늦잠을 자가지고 가르마를 못 하고 왔어요, 제가. 아, 그런 이유에서. 네, 늦잠을 자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네. 국악 전공자인 트로트 가수가 꽤 많은가 봐요. 이러면서 네네. 댓글이 막 오고 있는데 그런가요? 제가 아는 그 젊은 가수분들 중에도 송가인 씨도 그렇잖아요. 가인이도 그렇고, 가인 씨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네. 그 강수빈 씨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국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달래도 국악 배웠던 것 같은 달래 씨도 배웠던 것 같고 진달래 씨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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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남자분들도 판소리 배우신 분들도 많고 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창을 조금 배운 적이 있거든요. 창을. 아 진짜요? 네, 창을 진짜 조금 배웠어요. 그 이틀? 한이 약간 좀 이틀이요? 뭐요? 잘못 들었나? 네네네.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보이는 라디오로 강두루두루님이 네. 아 불공평해. 아니 네. 노래도 잘하시고 외모까지 겸비하고 프로 옵션이신데요? 아 정말요? 요즘에 지금 아주 붓기가 들. 아 정말 네. 뭐 그 외에도 영탁님도 스케줄 꽉 차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내기도 저는... 했는데요. 근데 진짜로. 회사에서는 저를 이제 더 바쁘게 이렇게 네. 움직이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요즘 좀 벅찹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잠은 좀 주무세요? 예, 감사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 가수 인생 중에서 제일 바쁜 지금 달이 아닌가. 네. 더 바빠지셨으면 좋겠네요. 바쁜 건 행복한 거죠. 네, 땡겨야 돼요 지금. 아버지 병원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 광고를 듣고 와서 그렇죠. 이 광고 제가 그때 제가 한 건가요 광고? 아 선물 소개는 아, 네 잠시 후에 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립싱크하려 네, 그랬지. 자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예식 시간 2시간에 준다고? 그럼 주차장도 식당도 여유가 있겠네. 어머머, 어디? 음식 맛이 소문난 곳. 맛있는 웨딩홀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지금 전주는 검찰청 법원 이전 법조타운 개발로 들썩. 만성동은 지금 대승법조타워가 대세. 풍부한 유동인구와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지하 2층 주차장에 공용주차장까지. 투자 전망 좋은 대승법조타워.
1588-0246 합동건설 주식회사. 투어 MBC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행.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토요일에는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보는 것 어떠세요? 사계절 다양한 테마가 있는 남이섬과 아침 고요 수목원, 신비한 골짜기 알프스 얼음골과 이색 관광지 청도 와인 터널, 천년 고찰 수석사와 해광의 기적 광명동도, 해상 케이블카와 오동도, 그리고 크루즈까지 즐기는 여수.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여행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선문화 탐방도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전주 MBC에서 출발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투어 MBC 20-8200번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MBC 라디오. 네, 다솜이의 정오의 음악곡, 오늘의 음악 여행 안내자 트로트 가수 영탁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네네. 영탁 씨를 좀 사람들이 검색을 막 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요? 네, 이제 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영탁 씨 쳐보니까 정말 유명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아. 네. 지금 기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네네. 가수 영탁 네. 쇼 오디서 자키에서 네. 사랑을 했다 트로트 버전 불러 폭소. 아 예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영탁 씨 이런 건 정의에서도 해주셔야죠. 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네. 그때 했는데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다솜 씨가 아니었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솜 씨가 있었나요? 아니 아, 그때 요 전타자였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좀 서운해요. 예솔 씨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네네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리고 노래가 아주 간드러지네요 하시면서 네. 뭐 양양 씨고 네네, 달콤한 입술 네.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신데 네네. 아 좋습니다. 오늘 그런데 저희가 코너 속에 작은 코너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영탁에 의한 영탁을 위한 거의 뭐 이런 코너죠. 맞아요. 저만을 위한 영탁 씨가 올 때마다 내는 작은 코너입니다. 네, 요번에 근데 아까 제가 오면서 그 저희 이제 그 매니저 형님한테 불러드렸어요. 네. 어이씨 아는데 이거 뭐지? 제목을 모르시더라고요. 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데? 그죠,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여러분이 정말 누구나 알만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영탁 씨 버전으로 불러주시는데 그렇죠, 트로트 버전으로. 네, 음악 퀴즈인 거죠, 말 그대로.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냥 생 라이브로 갑니다. 그렇죠, 생. 네. 생. 준비되셨죠? 네네. 들어봐 언제까지 내 맘에 하나뿐인 소중한 그 사람 너뿐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려워 뭔가 들어봤는데 어려워. 아 그래요? 그죠? 너무 쉬운데?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정답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애매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는 샵 199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나오나요? 네 정답 나오고 아, 있어요. 쉽구나. 아 우리 형만 몰랐구나. 카카오톡은 전주 MC 2로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헷갈리거든. 네. 아, 이 제목을 기억을 못하시네요. 제목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아 제목이 헷갈려 제목이. 네. 이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수명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역시 추첨을 통해서 정해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서 어떤 노래 들을까요? 기억을 해볼까요? 네네. 네 기다려볼까요? 장윤정 씨의 네.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장윤정 씨의 올레. 올레. 올레.
강인정 씨의 올레 듣고 오셨습니다. 2010년에 나온 노래. 오. 아, 정확하죠? 네. 찾아봤거든. 노래 나가는 동안. 네, 네, 네. 아, 직접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서브리트에서. 아, 예. 네. 저는 사실 그 방송하면서 네. 그런 그 게임을 한번 꼭 참여를 해보고 싶었던 게 전주 듣고 맞추기, 노래 맞추기. 그 코너가 네. 있었는데 제가 1초 듣고 그걸 맞췄잖아요. 아. 무슨 노래였냐면 김수희 선배님의 에모. 에모라는 곡이었는데 제가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한 소절 불렀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네, 여기까지. 아, 라이브로만 네. 목소리로만 듣다가 네네네. 유튜브로 보면서 네네네. 지금 아, 뭐 영상으로 보니까 네네. 더 좋네요. 아, 이렇게 보내주신 네.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눈이 좀 커졌죠. 오늘 토요일 가수 영탁 씨와 함께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저희가 코너 속에 작은 코너 퀴즈가 나갔었어요. 그렇죠. 방금 네. 불러드렸죠, 제가. 한 노래의 한 소절을 네. 보내드렸는데 이제 영탁 씨의 버전으로 저희가 생 라이브로 불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지 않아요? 그죠, 그죠. 네,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 얼핏 봤는데 네. 피클의 영탁한 사람 피클의 영탁한 사람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 이분은 정답을 네. 맞추실 네. 그 생각이 없으신 그러니까. 분. 그러니까. 아, 근데 재밌었어요. 빵 터졌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가 꼭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센스 있는 답변도 너무 좋습니다. 네. 3997님도요. 핑클의 너뿐이야? 영원한 사랑? 아, 아유. 영원한 사랑으로 찍을게요. 아, 잘 찍으셨네. 네. 제키와 콩나물의 핑클의 영원한 사랑. 네. 아, 간다님은요. 전 모를 수가 없네요. 핑클 노래는 다 알거든요. 아, 아 옥주연의 그 약속해줘. 아, 윙크하면서 그렇죠. 새끼손가락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핑클 2집이었나? 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 많은 분들이 추억에 소환되셨어요. 좋네. 123아빠님, 0830님도 핑클의 영원한 사랑. 에이, 너무 쉽다. 네. 아 근데 아니, 이거 저는 사실 매니저 형님 못 맞추셨잖아요. 이게 제목이 사실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제목이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게 약속해줘만 기억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많아요. 김재세댁님은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아 그렇지. 핑클을 하면 또 내 남자친구에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3997님 뭐 너뿐이야 그 가사만 생각나셨나 봐요. 그렇죠. 너뿐이야. 너뿐이야 이 노래. 너뿐이야는 저 박 JYP 노래가 있죠. 너뿐. 너뿐이야. JYP. 한송이님은요. 카카오톡으로 네. 핑클 노래 이 영원한 사랑. 저 네. 결혼 전에 신랑이랑 이 노래 들으면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었더랬죠. 나는 그 잠깐 지금 생각을 한 게 지금 아 이런 나는, 말이 없어지셨어. 나는 언제 만들어서 언제 가나. 나는 언제 만들어서 언제 가나.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아 참. 아유 또 오기님도 참여해주셨고 후돌이님은요 네. 이분이 방학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분이신 거죠. 네네. 뭐예요? 이게 뭔 노래지?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다솜 씨 알아요 이 노래? 어, 그럼요. 아, 알죠. 그래요? 네, 좀 근데, 있구나. 학교를 들어가기 전일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요? 네. 아 참. WJ님 영원한 사랑. 시정이님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후연님 그리고 진미영님 뭐 쭈랑 나랑 뿜이랑 보기라님. 아 핑클 영원한 사랑. 제가요 주민번호는 가끔 까먹어도요 군번은 기억하듯이. 주민번호는 깜빡해도 핑클 노래는 다 압니다. 저도 근데 사실 핑클 팬이었어가지고 아, 그 당시에 네. 그 다이어리에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 뭐죠 펌프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어머나. 다이어리 꼽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녔었거든요. 저도 저는 아, 이효리 씨 팬이었어요. 아 네. 진짜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아직. 예 네. 네.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제주도 가야겠다. 자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한 분 네. 추첨을 해서 정해서 네.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려야 될 텐데 네네. 영탁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정답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답은 핑클의 영탁한 사랑 아니었고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분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한송이님. 아~ 네, 아까 그 결혼 전에 신랑이랑 노래 들으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는 그분. 네, 그분이죠. 한송이님께. 아,
시원하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자꾸 이거 프로포즈 이런 거 보면 아, 되게 부럽네. 진짜 부러움이 너무 가득하신데요. 아, 얼굴에? 진짜로. 나는 아. 언제. 아, 자, 노래라도 듣죠. 그렇죠.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오죠. 가시죠. 영원한 사랑. 아. 속해줘. 아니 이효리 씨 팬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여기에 네. 아니 저랑 라이벌이셨군요. 저도 이효리의 사진으로만 다이어리 펀치로 뚫어서 다이어리 한 권 다 모아뒀는데. 제 기억에 거의 라이벌이 몇십만 명이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 중에 네. 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아 뭐 여기에 뭐 저는 SES 네. 에릭님, 여수장 재환님도 저도 SES 팬이었는데. 아 SES도 뭐. 아 그리고
후니에스타님은 핑클하면 핑클 빵이죠. 핑클하면 옛날 사람, 우리 다 옛날 사람. 그러니까 다 옛날 사람 완전 아주 맞아.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나가는 동안 이제 열심히 네.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봤어요. 네. 낚시하냐고. 릴락시, 릴락시, 릴락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손 돌렸는데 네. 아 매번 봐도 다솜씨 몸체가 분명하네요. 아, 제가 가끔씩 율동을 추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주 MBC 오리지널 채널이고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정말 후돌이 님이요. 핑클이 누구죠? 웬만한 초딩은 몰라요. 아, 너무 귀엽다. 그쵸. 네. 초딩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데 우리가 벌써 코너가 네. 몇 곡 안 한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탁 씨랑 이야기하니까 시간 간 줄 모르겠어요. 전 뭐 이렇게 이제 새삼스럽습니다. 오면은. 새삼스러워. 넌 뭘 하려 그러면 이제 끝나요. 여기를 항상 이제. 아니, 우리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항상 이렇게 빨리 끝나는. 아니, 그래도 아쉬우니까 네. 마지막으로 선곡 하나 더 하고 네. 가세요. 뭐 왔는데 이제 사심 다 하고 가야죠. 또 사심 선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지금 이제 뭐 저하고의 분위기가 완전 상반되는 또 진짜 네. 얼굴이 엄청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진짜로요. 겸손하셔라. 이 친구가 정말 정말 잘생겼고요. 네. 그 이 친구는 목소리 들어보면 약간 나월 선배님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아주 달달한 프로포즈 할 때 또 틀어놓거나 부르면 아주 좋을 노래이실 겁니다. 로맨이라는 가수고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이라는 노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곡은 네.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아니 영탁 씨 벌써 가시면 안 돼요 하시면서 네. 선물 노래 불러주셔야죠. 선물 노래? 네. 어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예. 너무 듣고 싶으셨나 봐요. 원곡으로. 원곡으로?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사실 원곡이잖아요. 아 라이브? 라이브? 네, 라이브로. 라이브 아니라는데 라이브 아니라는데 잠깐 립싱크로 알겠습니다. 립싱크 제가 립싱크 해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로 네네. 립싱크 확인하시면서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립싱크거든요.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탁 씨와 함께했고요. 네, 끝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네. 립싱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올 연말까지 또 열심히 어디서든 튀어나와서 정의 아들이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탁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탁 씨 다음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그리고 립싱크까지 이어서 듣고 오죠. 립싱크 갑니다. 남든 안 남든 팔고 보자. 공소 식자재. 지금까지 이런 식자재 마트는 없었다. 정육 생선 야채 등 식자재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싼 가격. 곰서 식자재. 식자재 배송과 체인점 문의는 1588-3630, 1588-3630.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솜이의 정오의 희망곡 선물은 다 거기서 나와.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이용권. 기타 연주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 인앤아웃 전주 평화점에서 음료 교환권. 해양 심층수로 만든 바다 성분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리리코스 전북지사에서 화장품. 가치 있는 디자인을 선물하는 헤어숍 살롱드 라팜에서 헤어 클리닉 이용권을. 전주시 고사동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영화 관람권.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빙상 경기장 앞 별 5개 장수 돌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 푸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족발 야외 카페형 족발 보쌈 전문점 효천의 족발에서 식사권. 참여하면 선물이 거기서 나와. 야, 너,